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경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론조사를 어떻게 할지가 관심입니다. 기본적으로는 나는 가수다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. 세부 규칙을 놓고는 논란 가능성이 있습니다. 윤근수 기자입니다.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경선은 공론조사와 여론조사를 각각 50%씩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. 공론조사는 후보들의 프리젠테이션과 전문 패널의 공통 질의, 그리고 후보 간 상호 토론을 지켜본 뒤에 선거인단이 현장에서 투표하는 이른바 나는 가수다 방식입니다. 지역이 넓은 곳은 순회 경선도 가능합니다. 관심은 공론조사에 참여할 선거인단의 구성 방식입니다. 노웅래 공천관리위원장은 상향식과 하향식이 다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 상향식은 유권자가 참여를 신청하면 신청자 가운데 일부를 무작위로 선거인단으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. 동원 논란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조직선거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 불공정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러한 약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향식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에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방식입니다. 어떤 경우든 광주 전남은 각각 3천 명 정도로 구성될 걸로 보이는데 구성 방식에 따라서 후보들 간의 유불리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을 섞었을 수도 있습니다. 또 안철수 대표 진영에서는 광주의 경우 100% 공론조사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불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.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경선에 대한 시행세칙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.